안녕 유수님당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제 차에 하이패스 룸미러를 답니다. 와우. 사실 제가 그동안 하이패스 룸미러를 진짜 너무너무너무 달고 싶었거든요. 원래 하이패스 룸미러는 지금 구매한 지가 이미 한 달 정도가 됐어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야. 이제 막 나사 풀고 뭐 이러고 할 수 있을 때쯤 이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런 배선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여갖고 조금 후로 밀어놨던 컨텐츠이기도 한데, 이제 제가 또 뭐야 블랙박스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블랙박스 할 때 이미 한번 표지박스를 열어보고 A필러로 뜯어봤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식빵 등도 하면서 이 약간의 자신감이 조금 붙었달까? 그래서 이제는 하이패스 룸미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새 거를 구매 안 하고 이렇게 중고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중고 제품을 구매했을 때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 하이패스가 등록이 돼서 오나 봐요. 귀찮은 것이 없는 것이야. 전 오히려 이런 걸 더 못하거든. 너무 꿀이다. 어떻게 보면 부품 지금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달아야 되는 요거랑 이거 붙이는 거랑 이 선이랑 커버. 어쨌든 제가 원래는 유튜브 영상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서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보고 오긴 하는데, 이 하이패스 룸미러는 레이의 단계의 영상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영상을 찾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설명서만 보고 작업을 해볼 예정인데, 고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지금 옆에는 사이다 한 잔을 준비해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기존에 달려있는 이 룸미러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거를 돌돌돌돌 풀어서 일단 저걸 풀면은 얘가 탈거가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식빵 등 그 배선 문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회사원님 차고지 가서 라이브 할 때 다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봐봐요. 일단은 식빵 등은 여전히 너무너무너무 잘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선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라이브 때 여러분들이 말 안 해주셨으면 저 아마 가서 회사원님 채널 출연했을 때 라이브 끝나고 나서 이거 좀 말씀드려야지 해놓고서 아마 까먹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 한번 작업해보러 갈까요? 필요한 건 제가 볼 땐 이거. 얘는 정말 리무버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전기 테이프. 아, 그냥 한 번에 가져갈게요. 오케이. 자,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전겁. 전겁. 괜찮아, 장갑 많잖아. 재밌나? 여기 있어. 와, 오늘 작업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고 나면은 이게 만족도가 어마어마할 거거든. 제가 진짜 이 깡통 레이를 구매하고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막 뭔가 블랙박스 이런 거는 사실 일상에서 막 얘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 불편함은 잘 몰랐었거든요. 식빵 등, 뭐 기어봉 이런 것도 사실 디자인적인 건데, 이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제가 외곽에 살다 보니까는 할 때 한번 나갈 때마다 무조건 통행권을 끊고 무조건 금액을 냈었는데, 근데 이제는 샥 지나가도 되는 거야. 나 진짜 너무 행복해요. 나 이 작업은 진짜 엄청 엄청 오래 걸려도 성공만 하면 될 것 같아. 물론 금방 할 것 같긴 해요. 일로 와.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진짜로? 얍. 자, 기존에 있는 거 얼른 탈거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저걸 일단 풀어야 되니까 드라이버? 어?
드라이버? 드라이버. 여기에 드라이버가 있지 않을까? 드라이버. 예! 드라이버. 해볼게. 왜 그래? 불안하게. 와, 큰일 났네. 아, 이럴 때 진짜 전동공구 있었으면 좋겠다. 딱! 저거만 풀면은 열리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풀리네. 좀 더 작은 거는 택도 없어. 누구? 이것도 택도 없고, 이건 일자. 일자는 들어가지도 않지. 그럼 얘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아니, 이거는 십자 드라이버로 하면 안 되고, 별렌치로 해야 된대요. 그렇구나. 아니,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른 별렌치 갖고 와볼게요. 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는 공구 세트인데, 이거는 전동이에요. 이건 전동.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봐요. 별 모양을 찾아서. 찾아! 아하! 있어! 별! 이렇게 보면은, 짜라란! 아, 이거 차에다 둬야겠다. 지금 별 모양이 얘도 있고, 얘도 별인데, 둘 다 별이에요. 둘 중에 하나이겠죠? 어머, 너니? 넌가 봐. 딱! 해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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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엄청 우후! 좋았어. 자, 이건 뺐고, 여기다가 놓고. 와, 이거 너무 좋잖아. 아, 이거 사놓길 너무 잘했다. 아, 나 이거 언제 써먹나 했더니 이럴 때 써먹네.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를. 오, 이렇게. 이거 원래 있던 거에 그대로 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커넥터 선을 연결을 해서 다시 A필러 쪽으로 가서 저 퓨즈버스에 연결만 하면 끝인데. 잠깐만, 모양이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저것도 뜯어야 되네. 얘를 달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뜯어? 저것만 풀면 되는 게 아닌가 봐. 이 설치 시 참고하세요 하고 이 사진 한 장 왔는데 이게 도대체 당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아, 한번 설명서를 봐봐야겠다. 아니, 생긴 게 달라. 왜 다르지? 이 룸미러를 탈거하면 원래 신형 브라켓이 나오는데 이게 신형 브라켓이야? 왜 나랑은 달라? 잠깐만. 이걸 끼는 게 맞긴 한가 봐, 그러면. 그런가? 맞네. 맞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 깜짝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이는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 이렇게 커버로 씌워주는 건가 봐. 딱 안 보이게. 다행이다. 저 저거 다 뜯어갖고 차까지 다 부셔먹을 뻔했잖아요. 이제 진짜 별거 없어. 거를 커넥터를 일단 연결해서 다시 A필러 쪽으로 슉슉슉슉 가가지고 퓨즈박스 연결. 오케이. 이거를 연결을 해서 그럼 커넥터만 끼기만 하면 끝이야 이제? 오, 되게 간단하게 돼 있다. 한번 껴서 이렇게? 이게 사실 레이는 이거를 조금 깔끔하게 할 거면은 여기 위에를 다 뜯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저는 못 뜯어요.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든. 하고 이렇게 해서 A필러 쪽으로 슉슉슉 넣어가지고. 아, 이거 A필러 다 뜯을 필요 없네. 오케이, 이건 제가 해본 작업이니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좋았어. 왔어, 한번 해봤다고 아주 승인이 너.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딱 들어갈까? 이 선이 안 나오고. 왜 나는 넣으면은 나올까 얘가? 그래,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들어가긴 하는데?
아, 왜 그러지?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넣으면 조금 저착력이 생기지 않을까? 응. 얘를 붙여. 좋았어. 여기만 안 빠져나와도 오케이. 아. 으아, 허리야. 하차. 자, 됐다. 이제 A필러 뜯어가지고 그 옆으로만 슉슉슉 빼면 되겠다. A필러만 뜯으면 돼요. A필러. A필러는 고무를 잠깐 빼고. 으차. 고무를 살짝 빼고. 여기에 있는 키가 있으니까. 갑자기 손 다칠까봐 무섭지 뭐야. 거의 다 왔거든 수인아?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미 블랙 버섯 다 해봤잖아. 응. 어머 이거 뭐야, 어디 갔어? 키가 어디 갔어? 너 왜 못해 수인아? 몰라. 아니 이게 키가 있는데 이게 딱 열리는데. 우와, 아, 여기 있었구나. 그 맨 위에 있었구나. 선이 조금 짧은데? 이 선이 왜 짧지? 이게 왜 선이 짧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네. 여기다가 붙여야겠네, 이렇게. 자, 이제 여기만 뜯고. 아니야! 아, 근데 레이 진짜 불쌍해. 왜냐면은 제가 뜯었던 데를 또 뜯고 또 뜯고 계속 뜯으니까 얘만 계속 상처가 남는 느낌이랄까? 그냥 한 번에 죽여줘!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 한 번에 해볼게. 진짜 이번엔 진짜로. 오케이. 오, 미안해. 고생했어. 이 지금 검은색 선, 이 마이너스를 지금 제가 지난번에 블랙박스 할 때 감아놓았던 여기다 똑같이 감아줄 거예요. 이렇게. 얘는 여기다가. 아, 그러면 선이 모자르지 않네. 짧지 않네. 안 모자라. 이 선이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네. 그러면 일단 이거를 먼저 하고 선 정리를 마지막에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선을 여기 길이에 맞춰 자르고. 이 선이지. 안 돼. 아니 이러면은 빨간색 선이 짧잖아. 선이 너무 짧은데?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이 선이 너무 짧아. 다시 뜯어야 돼. 제가 처음에 알려준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기 테이프 얇아서 그냥 뚜딱뚜딱 뜯으면 되니까 좋다. 이렇게.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란다. 일로 다시 와서 그러면 선이 충분하지. 얘를 꽂기만 하면 끝.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돌돌 감으면 끝. 플라이어. 피부 벗기는 도구. 이걸 이용해서 한번 벗겨보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슉! 낀 다음에 살살살살 돌린 다음에 쏙 올라오면 되게 이렇게 쉽게 빠지네요. 얘도 똑같은 곳에 착착착착 돌리면서 해서 슉슉 깨끔. 시가 라이터 파워 아울렛 앞. 오케이. 파워 아울렛 ACC 이거 10A에다 꽂아봐야겠다. 여기 10A 이거에다가 꽂아볼 생각입니다. 저거를 다시 뽑고 이렇게 뽑아서 이걸 이렇게 꽂은 다음에 쏙 집어넣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럼 얘를 조금 꼬아서 꽂아보자. 여기가 오케이. 됐다. 여기다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껴 넣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얘도 피복을 벗겨서 두두두둘 말면 끝이에요. 끝. 오케이. 선이 좀 많이 긴데 이거 잘라도 될까? 아 근데 이거 잘랐다가 나중에 갑자기 괜히 필요하면 어떡해? 잘라버렸다. 슉! 오케이. 라찻. 살짝만 풀고 여기다가 돌돌돌. 아 그럼 더 해야겠다. 아니야. 다 완전 또 난리 났어요. 이렇게 잘못 잘라가지고. 그럼 다시 자르고. 미안. 어? 왜 여기에 이게 남아있냐 이러면 다시 잘라야 되잖아. 다행이다 조금 길게 잘라가지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기회다 이거 진짜로.
와, 아주 깔끔하게 됐어 이번에. 그냥 이 정도 길이로만 할게요. 제가 원래 구리선을 더 길게 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 이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이걸로 어떻게든 쪼부봐 주인아. 모양을 잘 잡은 다음에 탁 걸치기, 갈고리로 걸치면 되지. 그렇지. 얘를 꽂고 다시 이대로 이대로 이 모양이야. 이대로 라체 넣어줬어. 라체 조이기만 하면 돼 수인아.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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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어? 아! 어? 아! 아니 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조금만 풀고 얘를 꽂고 얘를 넣어서 이대로 돌리면 되는데.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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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이야 수인아. 이 모양. 으아! 아니야 나와. 다시 갈고리를 걸어서 여기다 껴서. 아니야 이거 푸는 거야 수인아. 으! 안 돼 안 돼. 아야 너 다 껴놓고서 이걸 왜 풀고 있어. 됐다 됐다 진짜 됐다. 와 이번엔 진짜 진짜 리얼 리얼 리얼. 다시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어 약간 이거 그거 같다. 낚싯바늘 같다. 낚싯바늘 그죠. 이제는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껴져 있으니까 조이기만 하면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죠? 아, 이거 완전 난리 났네. 조금만 더 자를까? 아, 이거 선이 이제 모자라. 그냥 아예 방법을 바꿔서 이번엔 여기에다가 껴가지고 얘를 돌돌 말아서 같이 그냥 넣어버리려고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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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넣어야 돼, 수인아? 그래. 이러면 좀. 아 나 이거 보이는 게 너무 싫은데 저렇게 나와요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풀어야겠네. 미치겠네. 나 이거 선 이제 진짜 없는데 엄청 짧은데 이제 어떡하지? 얘를 어떻게든 살려야 돼.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갈래? 됐다! 와 됐다! 이제 좀 깔끔해졌어요. 대박. 이거 봐요. 이제 안 보이죠? 구리선이 안 보여. 아 됐다 됐다. 이렇게 이제 배터리를 끼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시도를 뭐 하이패스 카드가 없습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껴놓고 하이패스 시동을 한번 해볼까? 조금 무서운데. 자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오케이.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어달래. 블랙박스 되죠? 됐다. 다행이야. 아이 참. 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됐고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공을 했다는 뜻이에요. 음량 3, 음량 4. 와, 나 음량 조절도 할 수 있다. 아이고. 카드가 정상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후불 카드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얼른 후딱후딱 마무리할게요. 왜 여기까지 다 뜯어주지? 와 진짜 오늘 해지기 전에 끝나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소름. 어? 뭐야 왜 또 어? 와 똑같은 제품이다. 와 제가 한 달 전에 하이패스 룸미러를 구매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찍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7월 17일에 구매를 했었네요. 아 그러니까 저는 레이차를 구매한과 동시에 하이패스 룸미러도 구매를 해놨는데 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또 까먹고 살다가 지금 무려 한 달 전에 한 번 더 구매를 했던 거예요. 와우. 그래서 환불도 안 될 텐데. 아 이렇게 또 돈이. 자 이렇게 오늘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장착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 다이 컨텐츠를 할 때마다 다 만족도가 높았지만 특히 이 하이패스 룸미러 진짜 여러분 제가 맨날
맨날 그 레이 속력도 안 나는데 진짜 힘들었어. 차선 변경하기도 힘들고 그냥 마음껏 슝슝 지나갈 수 있고 통행권도 안 뽑아도 되고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 좋고 진짜 엄청나게 기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당장 오늘 교속도로로 차를 끌고 가고 싶을 정도예요. 저는 오늘도 성공을 했습니다. 금손이라니까 금손. 자,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소리가 왜 안 나? 이거 왜 불이 꺼졌지? 진짜 분명히 됐었거든? 자랑 다 해놨는데 실패했나봐요.